감사하시죠. 아니면 아, 그냥 어차피 저희 집에 온 손님들은 주소 달라고 해서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게 제 원칙이에요. 두근거려. 시간은 한 5일만 줘요, 시간을. 왜냐면 우리 5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? 아니, 집밥을 이런 식으로 영양결 드리냐, 감사합니다. 나훈씨 또 그 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보약 같은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집밥 그 소중함을 좀 우리 매치시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, 감동이야. 근데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. 와, 나도 좋다. 우와.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김나훈 씨 그 자택 입구인데요. 아, 집도 깔끔하다. 집 모양이 예,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미 지금 베란다 쪽에 이미 식재료들이 있어요. 호박 지금 다. 이거 뭐예요? 미션. 미션. 아, 뭐야? 이게 오늘 김나훈 씨 집에서 집밥을 먹고 집밥을 몸치게 먹고 혼자 사는 독부 연예인. 집에 가서 우리가 집밥을 배운 걸 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거죠. 집밥의 결핍자들.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제일 잘 먹고 사는 분들, 잘 드시고 사는 분들, 제일 못 먹고 사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네. 이 김나훈 씨 집에 밥도둑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레시피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일부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집에 밥도둑을 전해주는 거야, 그쪽에. 아!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나 햄이랑 그래, 전해주면 되겠네요. 그렇지. 이걸로 몇 개 싸가지고 이걸로 담은, 예를 들면 이걸로 담은 몇 개라도 해결하시라고. 그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집밥에는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 가정마다 내려오는 어떤 전통 다 비밀이 있는데 왜 그치. 김나훈 씨의 손맛이 그렇게 유명한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명한지 저희들 오늘 또 진격을 해서 구석구석을 뒤지자고. 내가 나훈 씨, 저 우리 맨발의 친구들이에요. 웰컴! 앉으신 거예요? 우리 문답은 지금 안 들었어. 벽에 올라가시죠. 일단 그냥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? 그렇죠, 올라가시죠. 2층이에요. 네. 넓어 보이려고. 아니, 맞춰서. 집이 네. 완전히 이게 화재력이 있어서 장난 아닌데요. 너무 예쁜데? 집 예쁘다. 이야. 집이야? TV가 1인이 있다고? 터치야? 어? 아, 오. 오, 진짜? 설마, 설마. 형 터치야, 터치 여기. 아니야, TV 아니야. 시계하고 달리? 아니야. 나훈 씨! 네! 이거 한번 구경합시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TV요? 터치 아니에요. 지금 손 지문 다 묻었어, 터치인 줄 알고. 다 눌러가지고 지금. 아, TV 밑에 쪽에 있구나. 아, 별로 없네. 자꾸 손 지문 묻히지 말라고. 지금 어디서 하죠? 어디서 본거거든 맨날 계속 봐. 아니, 없네. 어? 네. 자, 보자. 야, 저 그냥 폭포. 봐봐. 폭포가 어딨어요? 와, 폭포 우리 어딨어? 폭포가 안 보여. 부산에 개구리랑 굉장히 많아요. 개불? 개구리. 개불. 개구리? 생각해보니까 개구리들이 갈 데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구리들 와서 네. 야, 나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? 테레비랑 어. 형, 그 김나훈 씨 집 가면 그 부엌을 가보래. 냉장고가 그 부엌에 냉장고가 뭐 네 대가 다섯 대가 있대요. 진짜로? 그 얘기가 그거는 2층이 아니고요.
1층에 제대로 냉장고. 여기는 그냥